어제 오후 6시쯤 대구 북부의 정의당 후보 유세 현장에 50대 남성이 나타나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전횡대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가라고. 내려가라. 내려가라고. 그러더니 유세차에 올라 X자 표시를 하며 연설을 방해하고 후보를 밀어내는 등 50분가량 선거운동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선거운동원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후보 측은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남성 한 명이 민주당 김부겸 의원 선거 사무실에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을 붙이고 달걀을 던진 일도 있었습니다. 누가 나와도 당선되는 일당 독점 구도가 대구 경북에서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정치적 다양성은 사라지고 이런 상황은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